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LG 화학 되겠고요. 코드번호 051910 되겠습니다. 오늘 2월 22일 오전 10시 50분 지나고 있고요. 자, 일단 오늘 마이너스 2%대 빠져 있는 92만 2천원 기록하고 있죠.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저번 주에 그 댓글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영상이 좀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다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이게 왜안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 유튜브에 오류가 아닌가 싶은데, 영상이 근데 올라는 와 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다른 분들이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다들 감사드리고, 하나금융지주 당연히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효과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파트론 뭐 현재는 지금 주가가 그렇게 큰 상승폭이 있진 않지만, 일단 이동통신 관련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고 5G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무선 통신용 라우터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올해 좀더 상승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3,000원, 14,000원이까지는 뭐 충분히 좀 도달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 자체도 굉장히 괜찮고요. 뭐 이런 이야기 정도 짧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LG 화학이 지금 오늘 뭐 빠진 이유는 그냥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오늘 뭐 전기차나 전기차 배터리 이런 이야기들이 좀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뭐 금방 또 복구할 겁니다. 복귀를 할 거고. 자, 일단은 증시 이야기를 좀안할 수가 없어요.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달러도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 한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채권 수익률이 뭐 1.34%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금융위기가 터진 줄알 거예요.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지만, 특히 이 유동성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부채 규모가 뭐한 10만 원, 뭐 100달러 수준이었다. 근데 지금은 거의 300달러거든요. 금리로 따지면 100달러일 때3% 이자도 뭐 이자를 낼만 하지만, 300달러 정도가 되면 금리가 똑같아도 부담이 커지거든요. 부담을 늘리지 않으려면 결국 금리 자체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1%를 초과해도 바로 부담을 느끼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서 자산 가격이 굉장히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1% 정도 만약에 또 금리 추가 상승을 하면, 물론 이자가 부담이 되겠죠. 이자가 부담이 되겠지만 자산이 올랐기 때문에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자산 시장의 버블을 용인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야 되는 수준이 온 거예요. 만약에 이게 1%대에서 2%가 됐어요. 낼만 하지만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또 추가 상승이 있으시면 큰일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경제가 붕괴가 돼요. 왜냐면 이자를 내는 가격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아, 안 되겠다, 다 팔자가 돼요. 지금처럼 기업도 가게도 돈을 못 버는 상황이 여러 가지 있죠. 물론 잘 버는 회사들은 잘 봅니다. 이자만 내라고 하면 누가 내겠어요? 다 팔아버리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뭐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급격한 쏠림,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쏠림, 이런 것들만 조금 막겠다라는 제스처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100% 예측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변화가 오는 시점은 오겠죠. 근데 그때 맞춰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현금 보유는 좀 해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리해보자면,
금리가 국채 금리가 선물 옵션이잖아요.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실질 금리가 갑자기 막 상승을 해서 가계에 부담을 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경제가 파탄을 입거든요. 그걸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을 거고, 장은 이미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 오른 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조금 돈이 쏠리면서 특히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나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일 텐데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은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막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진 않다는 거죠. 그렇게 대충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되게 성숙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뭐 각종 매체, 특히 유튜브 같은 것들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죠. 그리고 굉장히 우량주에 대한 어떤 만족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전 장과는 좀 다르게 움직여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장이 떨어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매도 포지션이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결국에 빠졌을 때 기다리면 올라오는 것도 알수 있을 거고 빠졌을 때가 기회라는 것도 이제는 다알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전과는 다른 주식시장 그리고 경제시장이 될 거다라고 정도는 생각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LG 화학 내부적으로는 어떤 뭐 전혀 악재라던가 그런 건 없고 뭐 오늘 그냥 장 자체가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고 뭐 식품, 단알 그리고 뭐 AP 위성 뭐 이런 쪽으로 SK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들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냥 좀 다른 장 종목들이 선도하는 장이다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될것 같고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자체도 막 어마 좋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 정도면 뭐 횡보라인 그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횡보라인 그리고 있고 오후에 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2%대 음봉이 흔들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G화학 정말 좋은 기업인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회사입니다. 보유하시는데 홀딩 관점 말씀해 드릴 수 있겠고 외국인 순매수 어마어마하게 있죠. 이 물량 절대 빠져나가지 않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장님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엔터 치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곳 밑에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게 되시면 자, 1월 19일, 18일, 15일, 14일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자, 여기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 볼게요. 오늘 19일이죠. 이런 식으로 1월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무료로 다들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 7시 12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단타 개념의 좌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시장이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원래는 이제 장 시작 전에는 미국 증시를 읊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주요 이슈 같은 것들 좀 말씀 드리고 있고 장 시작 30분 전 이런 식으로 동시호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9시부터 머큐리 현재가 기준 매수 손절가 목표가 나인테크, 그리고 신라 SG 이런 식으로 또 손절가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이고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라고 차트 그림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 언급해드리고 있고, 자, 또 나인테크 신고가 결성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급등
6%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신라 SG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1차 목표가 달성, 추천 매수가 대비 8%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료주 추천 종목은 초단타로 진행이 된다. 이런 걸 함으로써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이걸 막 무리하게 따로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VIP 회원들의 추천 종목은 매수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또 추천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하셔가지고 또 물어보셔도 되고 뭐 9시 20분에 기간 매수,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 이런 것들도 또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매매 결산 확인도 해보실 수 있고 점심시간 지나서 뭐 이런 가지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이야기 되고 있는데 주식을 좀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 겪는 분들 있으면 들어와 보셔서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전화 걸어 가시고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될것 같습니다.